야전 목마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30년 동안 지켜온 구리랜드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를 채무라고 지었어요. 지금도 채무입니다. 5층부터 내려옵시다. 옥상인가요? 이게 옥상인데 네. 옥상을 그냥 놀리기가 뭐해서 여기다 이제 미로 이제 아이들이 들어가고 연인들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서로 사람 찾아오고. 오, 씨, 아니야. 오빠 아니야. 여기도 아니네. 형식아. 야, 진짜 못 찾겠어. 아, 진짜 못 찾겠어. 이거 어디야? 아, 일단 나가야겠다.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 그 다음에 암벽, 등반이다. 암벽 등반, 그 다음에 저렇게 외줄타기 이렇게 끝까지 건너가는 사람이 애들이 드물어. 이게 담력배양이야. 그러니까 김치. 오케이. 오케이. 김치, 멀치.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즐기는 건 모습만 봐도 안 넘는다. 여기가 이제 키즈 카페, 애들 어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 할아버지, 하이파이브. 오,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있으면은 무서워서 겁에 질려오는 애도 있고. 어린아이인데도 즐기는 애 있고 큰 애인데도 겁먹은 애가 있고 그런 표정을 보면 재밌는 거라 즐기는 거지. 저렇게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얘기하고 그런 늙을 시간도 없고 세상 불평분만 할 시간도 없고. 왜? 여긴 다 즐기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경기 북부에는 놀 데가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다채롭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많이 좋아해요? 네, 저희 아이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바이킹도 타고 싶고 다른 것도 많이 있어서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생각보다 안에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TV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좋아하는. 여기가 엄청 촬영을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사극 촬영 와서 무명 때 아주 지루하게 앉아 있다가 나들이 나온 어떤 한 가족이 아이가 유리에 발을 빼어서 놀러 나왔다가 실려가는 걸 보고 아, 온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서 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기다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단순한 한순간의 생각 때문에 첫날 오픈 날 엄청 났었어요. 그 입장료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좀 피해를 느꼈는데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나쁜 놈이
뭐 무료로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좋게 봤는데 이게 그 위선자였구만. 어떻게 입장료를 받을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뒤통수도 한 대 얻어 터지고 관계기관에다가 임채무 입장료 받는다고 투서해가지고 공공운에 나오기도 하고 예전에 했을 때는 직원이 이 한 15명, 18명 이랬어요. 지금은 알바까지 하면 한 7, 80명이에요. 지금은 전기세만 해도 한 2천만 원 나오지. 입장료를 안 받으면 그러면 임채무는 두 달 있다 문 닫아라 이 소리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입장료를 정할 때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1년을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더 주택가에 있는 기집 카페들이 200평, 400평, 600평, 800평 시간도 4시간, 6시간 뭐 이렇게 노는데 보통 15,000원에서 25,000원을 받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체는 한 4,000평 되거든요. 4,000평 되는 곳에다가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하루 종일 놀게 하면은 즐기게 하면은 뭐 되지 않겠냐. 몇 번 부도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도 파산하겠다라고까지 했었는데 지금 순수하게 은행 대출만 150억. 여기서 수입이 안 나니까 그 90년대 부채를 여태까지 못 갚고 더 살찌운 거죠. 그래도 하여튼 잘 버티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근데 임채무가 아니라 왕채무가 됐지. 산다는 게요. 뭐 몸이 편하고 많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간다고 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편안한 거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앉아서 사진 찍고 포옹할 때는 세상 고민, 아무런 고민이 없는 거죠. 이제 얼마를 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둘이랜드도 같이 임채무와 존재할 것이다.